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승기에 대해서 배우 이승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는 이제 전주이시고요. 한자로는 오를승자와 바탕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13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6살이겠고요. 승자를 한자로 하면 라이스죠. 라이스 올라간다는 뜻이죠. 연기, 연기면 연기, 뭐 노래면 노래, 또 예능이면 예능 다 출연한 작품들마다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Rise in the World 하면 입신양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어올린다는 뜻이니까 입신양명이고, 이승기 배우는 이제 올라간다는 게 Rise고, 이 바탕은 Basis나 Foundation이라고 할수 있겠죠, 영어로. 어떤 바탕을 열심히 이제 쌓아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노래, 연기, 예능, 심지어 공부까지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이제 국제통상학부를 졸업을 하고 영상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과 석사를 받았고요. 또 군대도 이제 편하게 가지 않고 이제 특전사 공수교육을 받고 성실한 병역의 의무도 마쳤습니다. 심지어 낙하산 이제 훈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노래는 2004년 6월 5일날 정규 1집 나방의 꿈에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를 했는데 상당히 그 호응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1박 2일에서는 국민 허당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또 받게 되었고요. 2006년에 소문난 칠공주, 그리고 SBS 주말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시청률이 무려 47.1%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배우 이세영 배우와 그두 사람이 이제 그 열심히 그 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로 지금 이제 2회까지 방영이 되었고요. 시청률도 뭐 7%에서 6%뭐이 정도로 지금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기 배우가 참 이름처럼 올라가고 세상에서 점점점 올라가고 오를승자니까 그 바탕이 쌓여진 아주 멋진 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적인 이름과 영어적인 이름이 참둘다 좋은 아주 멋진 이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쑥쑥 인기가 올라가길 바라고요. 그 인기의 바탕에는 자신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탐색 이런 것도 잘 기초가 되어서 더 훌륭한 배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